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설 음식 체험 행사가 영등포구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등포구가 설날을 맞아 다문화인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 설맞이 음식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실습 음식은 대표적 설 전통 음식인 떡국과 갈비찜으로 명절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실습에 앞서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했으며 본격적인 실습을 통해 친목 도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 문화도 좀 알고 너무 기분 좋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중국 음식과 달라서 그래요. 한국 문화 많이 알고 싶어요, 제가. 한국 살기 위해서. 설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운 다문화인들.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날에 다문화인들의 미소가 끊이지 않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TVM 조현정입니다.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에 헌혈증 33장을 기부한 다문화가정 아버님을 김혜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소아암 환아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는 재단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소아암재단 중부지부 역시 작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활발한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부 팀장인 김바울 목사는 한 방송에 헌혈증을 후원받는다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암 결핵병 걸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혈증을 기부를 받고 있는데 저희 혼자 뛰어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에 이제 무료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헌혈증을 기증받는다고 광고를 이렇게 무료로 올렸더니 이 소식을 접한 이형준 씨는 소중한 헌혈증 33장을 선뜻 기증했습니다. 김바울 팀장은 이 사연을 저희 다문화 TVM에 전해왔습니다. 청주에서는 33장을 기증하셨어요. 다문화 가정이더라고요. 그 아내가 베트남 부인이었고 다문화 가정이 특별히 또 이렇게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 위해서 헌혈증을 또 33개나 모아서 보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제보를 받고 청주 농수산물 유통회사 푸드라인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영준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국동방송 듣다가 그 소아암 재단 그 중부지부에서 뭐 헌혈증 기증받는다고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고 그러니까 또 알게 모르게 또 차별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염려되고 해서 또 그 소아암 재단에 그 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다가오는 15일은 세계 소아암의 날입니다.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이형준 씨와 같은 선행을 베푼다면 어떨까요? 가슴 따스해지는 소식으로 연일 기승을 부리던 추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TVM 김혜란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과 지역을 고용노동부가 공고했습니다. 추가 고용 가능 업종은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6개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과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입니다. 예외적으로 뿌리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뿌리 산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6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20% 상향 인정됩니다. 또한 추가 고용 가능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 명 이상 시군 이외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입니다. 다만 벽지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도 추가 고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외국인 20% 추가 고용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작년과 비교해 상향 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약 유지는 물론 계약 연장 혹은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단신 뉴스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시계 브랜드 클로이와 SNS 공유 기반의 기부 플랫폼인 쉐어앤케어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각종 차별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 연예인으로 유명한 가수 인순이 씨가 설립한 해밀 학교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학교 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TBM이 3대 종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대한불교 천태종 광수사 무원스님과 글라레 선교수도회 준학길 수사, 원다문화센터의 김대선 교무가 참여했습니다. MOU는 다종교,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상호 협력하는 것과 다문화 TBM 1인 1주 갖기 운동을 펼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종단과 다문화 TBM은 앞으로도 한국 다문화 사회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지개 청소년센터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운영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9세에서 19세의 북한 이탈 또는 중도 입국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학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대교와 함께 무료 학습지 방문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20일까지입니다. 여수시에 사는 결혼 이민자의 성과 본 창설, 개명 신청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 출장소와 협조를 통해 허가 절차를 대행하고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되며 연중 운영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서울 강릉패스 등을 소지한 내국인과 코리아 투어 가이드 에디션을 소지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의 20개 관광지 가운데 5개 이상의 방문 스탬프를 모은 관람객에게는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기념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 부부를 모집합니다. 오는 3월 11일 익산시 관내 결혼식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결혼식에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혹은 북한 이탈 가정의 동거 부부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결혼식을 희망하는 부부면 신청 가능하며 식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